지난주 네덜란드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과 함께 네덜란드 회사 ASML을 찾았습니다. ASML이 만들어낸 반도체 산업의 혁신은 인공지능, 5G,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ASML, 극자외선 노광장비라는 초정밀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머리카락 굵기 1만 분의 1, 10나노미터 이하로 반도체 회로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한 대 무게가 180톤. 그런데 이 장비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460가구가 쓰는 전기와 맞먹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장비를 대거 도입해 평택 캠퍼스 반도체 설비를 늘릴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부산시보다 많은 전기를 씁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쓴 전기는 15.6테라와트시. 이중 재생에너지는 13%입니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RE100.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만 100% 쓰자는 캠페인입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BMW 등 전 세계 426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납품업체에도 100% 재생에너지만 쓰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우리나라 국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RE100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와 계속 거래하기가 어렵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통보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이런 국제적 압박에 못 이겨 뒤늦게 지난해 RE100에 가입했습니다. 애플보다 6년이나 늦었습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구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당장 올해 내년에 100% 재생에너지 전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늘려 나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있고 충분한 물량의 그런 재생에너지 옵션이 많지 않다는 거, 이게 저희로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움직임에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오히려 축소하고 있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6%로 대폭 줄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RE100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RE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RE100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RE100. RE100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100%.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핵심 과제도 모르냐는 비판이 나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뭐 대통령이 될 사람이 뭐 무슨 리백이나 이런 거 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뭘까요? 정부는 이미 대세로 자리 잡은 RE100 대신 CF100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탄소 100%.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청정에너지에 원자력 발전도 포함시키자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은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카본 프리 연합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호응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 6월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500대 기업들의 CF100 참여 의사를 물었더니 82%가 안 한다고 답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이런 움직임은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Nuclear takes at best
10 to 15 years from design through to completion of a project before it's producing. And so what we need is something now, and renewables are ideal to fill that gap. They're quick to install, they're incredibly cheap, and they can be installed at a number of different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 재생에 단가가 가장 싸졌기 때문에 그냥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인정해 주세요라는 하는 거잖아요. 그 부끄러운 거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8%, OECD 평균 31%에 한참 못 미칩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40%를 이미 넘었습니다. 중국 29%, 일본 22%, 원전 강국인 프랑스도 24%나 됩니다. 최근 막을 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도 3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제기후연구단체들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67개 나라 가운데 64위를 기록했습니다. 밑으로는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세 나라뿐입니다. 산유국을 빼면 한국이 꼴찌입니다. 정부가 여기에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있다면 무능한 거고요. 아니 그렇게 현 정부가 어떤 시장을 중시하고 친기업, 아니 대통령 심지어 영업사원 1호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정도로 한국 경제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왜 유독 이 문제에 있어서는 왜 유독 기후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인지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지